주식의 빨간 맛을 찾아가는 주슐랭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장부터 기분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으련만 시장을 좀 파랗게 멍든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떤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10월에 투자해야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주슐랭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에피타이저 확인해 보시죠. 10월에 대한 전망치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내놨습니다. 살펴보시면 2400부터 2800선의 등락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키움증권에서는 2550선부터 2800선을 제시했고요. 대신증권은 조금 더 낮게 2450선에서 2750선입니다. IB증권이 더 낮게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정했는데 2400선까지도 내다봤습니다. 보수적으로 살펴본 포인트가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후퇴로 인한 부분들은 코스피 2400까지도 나올 수 있게 만든 요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높게까지 본다면 2900선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보게 되면 이미 미국 완만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 측에서도 경기 부양으로 돈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한국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각기 다르게 예상 등락 범위를 좀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지수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게 될지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의 움직임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은 어떤 업종들을 조금 더 비중 확대할까, 아니면 트레이드 관점으로 볼까, 증권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와 금융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또 수혜로 비중 확대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두 섹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반면, 트레이드 관점으로 보면 중국이란 키워드는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죠. 중국에 있는 소비주,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 민감 주단은 트레이드 관점으로만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10월이 되면서 4분기 상승 추세가 좀 재개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은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에 진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 대선이라는 키워드의 불확실성은 여러분들도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에피타이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국산 AI 칩 사용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자국 기업의 중국산 AI 칩 구매 압력을 계속해서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자국의 AI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겠다라는 골자로 해석을 했지만, 한켠에서는 엔비디아를 뭔가 이렇게 좀 반사하는 부분들, 엔비디아에서 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좀 대놓고 한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의존도를 좀 높이면서 자국 기업에 압박을 주고 이러면서 화웨이를 조금 더 키우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중국 반도체 매출에 좀 타격을 입게 될 것은 그럼 AI 쪽에 있는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조금 더 뭔가 리스크가 된다면 우리 국내 IT 기업들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관련지의 주가 추이들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에피타이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투스는 지난주 내내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도 또 한 번 금투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버스 투자 권유 논란으로 인해서 금투스 시행 반감의 여론이 지난주에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금투스 시행 유예를 방향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한 유예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이번 주 내로 확실하게 좀 결정을 있기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어떤 포지션으로 확실히 가닥 잡고 나갈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에피타이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파업이라는 키워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외신에서는 미국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오는 30일까지 또 미국 해양협회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노조 2만 5천여 명이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주를 파업하게 되면 세계 물류가 마비된다라는 헤드라인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미국 항만이 50년 만에 파업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만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파업의 장기화로 해운 운임이 인상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혼란도
위기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보면은 해운주도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현재 미주 노선을 운영 중인 HMM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일봉 차트 예쁘게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그럼 지금이 저점일까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까 투자의 관점들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애피타이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봐야 할 이슈 그리고 일정들입니다. 1월 3일 국내에는 또 휴장이 되고요. 또 1월 첫째 주 지금 중국의 국경절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일 겁니다. FOMC에서도 미국 고용에 대한 이런 부담감, 불안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좀 단행한 부수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나올 미국 고용 보고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지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상황들은 그럼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슈와 맞물려 있는 종목들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박수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애피타이저 관련주 종목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애피타이저 이슈와 관련된 소식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각자 증권사별로 다뤘던 코스피 예상 밴드하고 관련된 비중 확대 업종들도 각자 나왔었는데요. 키움증권, 대신증권, IM증권 세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연구원의 경우는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장에 집중했는데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와 금융주 흐름부터 천천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업종 흐름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황제주의 자리를 반납하고 나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셀트리온, 알테오젠, HLB까지 일제히 약세입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빨간불 켜면서 그나마 바이오 업종의 오늘 흐름을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금융주 관련한 흐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참 우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KB금융도 낙폭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2% 약세입니다. 신한지주와 나머지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까지 모두 다 1% 바람불 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6만 원 선을 내어준 모습이네요. 이어서 IM증권에서 집중한 업종도 함께 볼게요. 해리스 수혜주로 신재생 에너지를 뽑아봤었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이 업종에서는 종목별로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 종목들 사이에서도 보합이거나 약세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오늘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게 이 업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엔비디아가 급락했었죠. 오늘 HBM 관련주들도 흐름이 참 좋지 못한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 낙폭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떨어지면서 18만 원 선 내어줬고요. 한미반도체도 보통 SK하이닉스 따라갔었는데 오늘 낙폭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DI도 3%, YC캠이 여기서 4%로 가장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애피타이저 종목 해운 관련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해운주가 장 출발할 때부터 다소 힘을 써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HMM이 그래도 좀 오늘 올라가나 해서 예쁜 일봉 차트 그려냈다고 했지만 출발할 때에 비해서는 상승분을 많이 축소한 모습입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STX 그린로지스가 그래도 잘 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 출발은 힘차게 했지만 뒤로 갈수록 오름폭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시퍼렇게 멍든 만큼 오후장 전략도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주술랭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피타이저였습니다. 허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술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9083번으로 무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쏙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 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식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랭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를 좀 보내시려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을요 하루 종일 갖고 가면 그게 또 굉장히 또 우리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고민 타파해 보시기 바랄게요. 0698-9082번, 0698-9083번이고요. 문자 샵 9083번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 이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딜사이트에서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 또 월요일이고요. 또 9월의 네. 마지막입니다. 뭔가 그렇죠. 많은 뭔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만큼 의미 부여해도 괜찮은 오늘 날인가요? 아,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또 하루만 이렇게 또 조정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아쉬운 마음 담아서 오늘 짝에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제 사이다 없는 고구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구마를 좀 먹으면 좀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막 고구마 먹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다시 실려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주말 사이에 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했죠.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뭐 지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지 마라 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런 우상향 랠리는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이 나와줄 때 또 다른 섹터들이나 테마들로도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을 좀 잘 포착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좀 이어가보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섹터별, 테마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좀 기기울여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다 없이 고구마 먹으면 진짜 목이 막히는데 오늘 장에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좀 사이다처럼 시원한 장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들도 하나씩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사연들이 좀 왔어요. 지금 너튜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FOMC 의장님도 오셨어요. 아, 나의 돈벌 기회를 막다는 임시공휴일을 보상하라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자, 이런 보상이 되려면 저희가 종목 상담 많이 해드릴 테니까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세요. 전화, 문자 환영하고요. 딜사이트 경제TV 여러분들 너튜브에 검색하셔서 댓글로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딜사이트 경제TV가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 접수 시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화 상담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서 지금 전화 주셨어요? 그냥 식사하고 나서 이제 상담 요청 드려가지고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은 펄어비스라는 주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펄어비스. 예, 단가는 32,000원에 들어왔고 지금 현재 비중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권 아니세요? 아, 예.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구독하고 네.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자문 받으면서 전문가 분께서 일부 좀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전략대로 해서 많은 수익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좀 그 부분을 현재 좀 추세 좀 봐가지고 좀 정리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지 좀 여쭤보려고 그렇게 좀 해서 연락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았던 거는 강호진 전문가님한테 한번 좀 자문을 받으셨던 건가요?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좀 AS가 될것 같은데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전략을 잡았더니 수익이 나더라. 네. 또 후기를 남겨주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또 선택이 되셨습니다. 이럴 때 어떠세요? 수익 나는 시청자분을 보면? 아, 그래도 굉장히 보람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제로 이제 네.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수익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얘기 듣고 수익 나고 있는데 언제 팔지 이거 좀 네.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잡아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계속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저항 구간에 좀 걸려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4만 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이대로 11이평선 구간까지도 좀 무너진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사실 차익을 챙겨 두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펄어비스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은 완벽하게 실적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분기도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 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국에는 이 흑자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적자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붉은 사막이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 혹은 그 이제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기대하는 기대감이 왜 이렇게 크냐 이 부분인데 이전에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이제 메인 IP가 있거든요 이 펄어비스에 근데 이전 출시 이전에 나왔었던 이제 실적보다 이 검은 사막에 출시된 이후에 한 25배 정도의 성장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좀 크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정이 좀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복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추익을 좀 챙겨뒀다가 다시 하단부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출시한 이후에 거기서 좀 흥행에 대한 부분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1차 4만 원 구간 또 매물대가 제일 가장 큰 가격대가 4만 원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근데 이제 37,500원 구간 혹은 11이평선 정도로만 지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 보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느 정도는 지금 확정 수익을 좀 내고 남은 잔량으로 좀 하단 부분에 다시 접근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지금 수익 났을 때 수익도 챙기시고요. 다시 한번 좀 네. 빠졌을 때 그때 하단부에 사고 팔고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너무 고견 감사하고요. 잘 반영해가지고 좋은 투자하도록 하겠고 또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서 저희 이 유튜브 채널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미약하지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끝나고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태풍 온다는데 비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우 비 피해까지 또 이렇게 저희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감동적입니다. 정말 애청자분인 것 같은데 제가 선물 뭐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너튜브로도 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전중님께서는 아 게임주 저 같으면 다 팔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무지개님은 강호진쌤 역시 멋있다 멋있어. 우리 또 카니님을 사랑하는 강호진님 나왔습니다.
카니님이 강호진님이 오시니까 바로 종목 상담을 올려서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14,575원에요. 10% 비중 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셔서 바로 볼게요. 워낙 오늘 또 아침부터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좀 빠진 종목이긴 한데 아 해운 쪽으로는 이걸 대장주로 봐야 되나? 뭐 요 생각도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일단은 수익권이긴 한데요. 더 들고 갈까요? 장기로 보시는지 단기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좀 단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 관련돼서 이슈들이 좀 생겼죠. 북미 관련돼서 이 항만 노조 파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업을 진행을 한 상태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해운주들 중에서도 이 STX 그린 로지스가 가장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시총이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슈와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는 수익을 좀 챙기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5일 이평선이나 지금 11일 이평선 이 단기 이평선들과도 괴리가 좀 발생을 그러니까 이격이 좀 발생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 14,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버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상방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지금 이 1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항을 주고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6,000원을 좀 돌파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5일 이평선의 이격을 줄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또다시 16,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 전량 수익을 좀 챙겨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카디님도 단기로 보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같이 좀 맥락을 보시면 되고 16,000원 저항 구간이라고 하니까 이걸 뚫는지 안 뚫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선물 저희가 드릴게요.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인데요. 샵 9083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선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네. 투자단 시청자님은 투자 네. 어느 얼마 정도 하셨나요? 기간은? 투자요? 저는 주린인데 팬데믹 이후부터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부터? 업력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성과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어떤 종목이 가장 네. 성과 안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번 여름에 반도체에 올라탔는데 네. 그 25,700원이었거든요. DI라는 종목을. 아, 25,700원에요. 네. 근데 그때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가 안 갖고 있으면은 왕따 당하는 장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샀어요. 그래서 수익도 되게 쩔쩔하게 잘 보고 한 3만 원까지 막 갔는데요. 네네. 갑자기. 갑자기 엔비디아랑 같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46% 손실이 났거든요. 아 엄청 많이 또 손실폭이 크네요. 지금 상황이. 네, 그 제가 안 판 제가 잘못인 건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주린이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나름의 전문가님 보셨을 때 주린이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들고 있다라는 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DI라는 종목을 고른 게 실수인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것만이 답인 건지 업황적인 측면 좀 들어봐야 가야 될 것 같죠. 네. 업황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반도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각이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항상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 사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업황들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DI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5천 원 중반대에서 3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용 뭐 버닝 테스터를 공급을 한다. 뭐 이런 국산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인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은 좀 아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좀 축소됐었던 이 영업 이익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만 실적이 좀 찍혀준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는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또 이미 이 하락분에 대한 그러니까 조정을 이미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역회된 숄더 흐름에 조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적어도 21선을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예전만큼 좀 투심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센티멘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악화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비중이 10%이신데 이 10%를 가지고 뭐 당장 지금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진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매수가랑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손절가를 좀 1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미 매수가가 뭐 25,700원으로 상당히 좀 높으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AI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는 AI를 쉽게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칫 주춤하면은 AI 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빅테크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게다가 HBM 같은 경우에는 뭐 내후년 물량까지도 이미 솔드아웃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보자.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나타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DI가 실제 지금 예상하는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해준다라면은 반등 기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그때 추가 매수에도 충분히 여력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때 물 타가지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종목 들고 왔는데 워낙 또 반도체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이 손실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 선물 세트를 오늘은 특별히 오늘까지는 특별히 많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락을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일 빨리 접수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4694번님의 오상자 EL 살펴보겠습니다. 4,100원에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 좀 살펴볼게요. 지금 3,915원 등락 이어가니까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비중이 한 20%예요 라고 했어요. 아,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이때 타점을 잡고 들어가셨다는 거는 사실은 아 여기가 바닥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가셨다고 봤는데 더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오르지도 않고 저는요 이렇게 박스권일 때가 가장 답답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런 뭐 코로나나 엠폭스 테마주는 한풀 꺾였잖아요. 다시 그렇죠. 한번 이런 테마주가 올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좀 보기보다는 지금은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상자 EL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진단키트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돼서는 이제는 다 완전히 테마가 좀 소멸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상자 EL의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뭐 오상자 EL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실적이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실적이 지금 작년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 그다음 영업이익도 63억 정도의 매출을 냈는데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500억을 넘겨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0억을 좀 넘겨줬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무너질 일은 일단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좀 돌아와서 본다면은 이전에 급락이 좀 나왔었던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블랙먼데이 가격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전에 만큼의 뭐 시장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전 블랙먼데이 가격대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구간이 좀 바닥에 좀 맞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런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이 단기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20일선 상단으로도 올라오는 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제 다만 저는 거래량 없는 역배열 종목을 좀 안 좋아한다라고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도 60일선, 120일선 모두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반등에 이 4,100원 구간이 딱 이 급락이 만들어졌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구간에서 매물이 좀 있을 거다. 저항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 특히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하루에 뭐 10만 주 채 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차라리 좀 정리를 하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적어도 뭐 이전에 나왔었던 구간이 한 70만 주, 8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실리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욕심을 내보시고 그러지 못하면은 최대한 손실이 없는 선에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 좀 교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또 과감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되실 겁니다. 잠시 뒤 강호진 전문가님 또 수익의 맛 힌트를 통해서 공략주가 저희 공개되거든요. 여기서 좀 힌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선물 드릴게요. 햄버거 세트 선물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주고 계신데 또 우리 마이클 23님도 오셨고 꿈돌이님도 어서 오세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급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피드백 주고 계십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동부건설 살펴볼게요. 1380번님이 4,800원에요. 35% 비중으로 동부건설 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건설주들 흐름들이 뭐 늘 소외받고 있고 좀 부동산이 좀 살아나야 종목들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켠에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이 좀 살아나려면 일단 우리 시장부터가 좀 살아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반면에는 지금 이제 안간 섹터가 건설주니까 이때를 좀 노려서 저점 매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네. 뭐 건설주를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간 뭐 계속적인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들려왔는데 많이 이제 빠지기도 그쵸. 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건설주들이 한 번쯤은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최근에 몇몇 건설주들은 일부 상승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섹터 측면, 그러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동부건설로도 수급이 좀 들어와 주기를 한번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 동부건설에 대해서 이 자체만 두고 좀 보자면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동부건설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억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1분기, 2분기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600억 가까운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센티멘털 측면, 이제는 건설주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지금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대형 수주를 좀 따내게 되면서 지금 1.7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좀 쌓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은 적자지만 아,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단가, 주가 자체가 지금 4,000원 수준인데 오늘 오전 거래량이 지금 4,000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얘기는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소량의 이탈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매수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점으로 봤을 때는 한 4,250원이 적점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250원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쌍바닥을 좀 딛고 이 수주잔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부진한 상태에서 주가도 꺾여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좀 정리하고 조금 더 거래가 좀 활발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쌍바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하면 좀 더 보시지만 그게 아니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하면 주가 꺾일 때는 다른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 건설주 쪽으로 활력이 좀 돌으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1380님 사연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또 고민들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들을 쭉 보면서 이 종목을 보고 또 이런 고민이 나올 것 같습니다. 7977번님이 위닉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9,050원에 30%입니다. 이거 여름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렸습니다. 진단 좀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 여름이 그렇게 많이 뜨겁지도 않았고 올해 더위가 지속되지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느새 성큼 가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더웠습니다. 개인 네.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다르네요. 뭐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 섹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태풍이요. 이번에 연휴 기간에 전국에 뭐 비가 내리면 3일부터 한반도권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런 또 종목들이 순간에 튀진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이 점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사실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닉스라는 기업도 이전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사실 황사 관련주로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습기가 사실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좀 받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황사 관련주, 뭐 제습기 관련주들이 전혀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닉스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뭐 황사 관련주로 불리던 뭐 클린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위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신 종목과 비슷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6,000원, 단가가 6,000원 정도인데 거래량이 3,000주밖에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전 내내 발생한 게.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크게 좀 시세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또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 혹은 유통 비율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좀 뜬금없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비중 축소 혹은 매도하시면서 좀 교체해 나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게다가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019년도에 이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매출액이 3,800억, 게다가 영업이익이 500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 이후로 가면 갈수록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을 5년 전 매출액이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도 매출액은 한 100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영업이익에서는 400억이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선을 좀 지켜주고 어느 정도의 추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한 7,000원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7,000원 구간대에서 이전에 한번 저점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 고점이 형성이 됐었던 가격대다 보니까 좀 유의미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맞닿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추세가 다시 꺾인다, 뭐 11일평선 다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마음이 쓰리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축소를 좀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보시면서 7,000원 구간까지 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잘 지금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50번님께도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쭉 듣는 순간 오늘 또 아니츠님이 또 늦게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답글 달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니츠님. 존중님도 재작년에 산 거 패딩 그대로 좀 입어도 될까요? 올해 패딩 좀 유행하려나요? 벌써부터 이 겨울 옷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이런 거 보면 의류 쪽으로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그렇죠. 일단은 겨울이 이 의류 업계에서는 또 성수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단가가 네네. 좀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에 뭐 필라홀딩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도 섹터가 없어서 네. 또 이렇게 이제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해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한 번의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패딩 얘기가 나와서 뭐 롱 패딩이 유행이 살짝 가긴 했는데 몸매도 받쳐줘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패딩에 관련한 또 얘기들이 있는 만큼 그럼 의류 섹터 지금이라도 좀 뭔가 사서 단기로도 좀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긍정적으로 우리 전문가님 얘기해 주시네요. 이어서 우리 투더리스맘님이 얘기해 주셨던 솔트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0원이고요. 비중은 6%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세계 최초로 생성 AI 어플라이언스도 얘기한 종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가지는 않아요. 쭉쭉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는 그리고는 있으나 좀 더 시간이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이 종목의 좀 매력 포인트 하나 딱 꼽으시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딥페이크랑 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좀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게다가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 실적을 봤을 때 몇몇 종목들을 제외,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좀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적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주가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전에 뭐 자체 개발 이 언어 모델인 이 루시아를 가지고 좀 부각을 크게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개발 비용들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지금처럼 적자 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좀 딥페이크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테마가 순환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급등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마찬가지로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쪽도 좋지가 않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소프트웨어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되고 혹은 단기 시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금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슈가 다시금 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또 이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봤을 때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아직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 이렇게 문의를 주신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 대부분이거든요. 공통점이 딱 그거네요. 네, 지금 전반적인 공통점이 지금 거래량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닥 시그널을 보게 되려면은 적어도 뭐 기준봉이 형성이 된다라든지 뭐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바닥주를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는 방식을 보자면 단순히 뭐 기대감이나 혹은 뭐 이런 그냥 기술적인 측면으로 어느 정도 그냥 뭐 지금은 안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바닥주를 매매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았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기업이 아닐 때 어느 정도의 이 실적도 락바텀이 어느 받쳐질 때 그럴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6,000원에서 거의 5만원 구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어떻게 올랐냐. 실적 부분보다는 사실 이 AI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실리게 되면서 게다가 이 루시아를 좀 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러려면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다시 올라갈 수 있거나 혹은 이전에 나왔었던 기대감보다 더 큰 재료가 좀 발생을 해야 이 주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지금 다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실 때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나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기대감과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기에는 요즘 시장은 너무 어렵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분께 투더리스범님 샵 9083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종목 상담 저희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님의 종목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만나보시죠. 자, 강호진 전문가의 수익의 맛 탑5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녹십자부터요, 샤페론, 리가켄바이오 모두 다 흐름들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볼만한 종목 그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트를 내가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보기 위해서는 강호지 전문가님과 안목 키우시면 좋은데요. 먼저 잘 가는 종목 말고 조금 아쉬운 종목 볼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좀 터치했던 종목이 되겠고요. 네. 또 와이바이올로직스 역시도 오늘 또 손절가를 좀 터치했기 때문에 아쉬웠던 종목들만 먼저 딱 보고 가죠. 네. 네, 먼저 어떤 것부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먼저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사실 추천 이후에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급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손절가까지도 좀 터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너무 긴 관점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만약에 수익권이 왔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손절가를 가기 전에 그냥 이제 내 매수가가 왔을 때 그때 이제 현금화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지금 손절을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고. 자, 일단은 한선 엔지니어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 이평선이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해뒀다가 뭐 만 원에서 만 500원 사이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추세선 하단부 로 다시금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000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올라온다,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10,000원에서 15,500원에서 잡아서 12,000원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전에 9월 25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9% 정도의 급락을 보였는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뭐 크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가볍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반등이 좀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유통 비율 자체가 29%대거든요. 그래서 적은 물량으로 조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좀 일단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와이바이오로직스까지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덧붙여서. 네, 지금 와이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스권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 계속적으로 가져가자.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는 매도를 했다가 바닥에서 사서 상단선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매매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평선이 좀 수렴되어 있는 구간인데 지금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또 라운드 가격대죠. 그래서 이 가격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 상한선으로 열어두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또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8,000원에서 8,300원 구간 정도가 될 텐데 여기서 또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또다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뭐 기술 이전을 실제로 또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니까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지금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계약금을 받아내고 또 마일스톤까지도 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흑자에 대한 부분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좀 꺾였다라고 해서 뭐 관심 종목에서 제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박스권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매매고요. 일단은 반등 나오면 반복해서 반등 나올 때 팔고 하단 있을 땐 사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STX 그린로지스 볼게요. 뭐 워낙 핫했던 종목이고 지금 32.07%, 30%가 넘게 수익이 좀 나타났던 종목이라서 살펴보겠습니다. 6월 27일에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로 꾸준히 하락을 했다가 전고점을 향해 다시 도전 중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15,780원까지 터치했단 말이죠. 네. 전고점 우리 이번 주 안에 뭐 자신 있게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앞서 상담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4,000원 구간을 좀 보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STX 그린 로지스를 지금 수익권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이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더라도 14,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좀 수익을 좀 챙겨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해운과 관련돼서 여전히 뭐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역시나 반복적인 매매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갭을 메꾸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원 구간을 좀 지지를 해준다. 근데 이전처럼 거래량이 적어도 한 70만 주 이상, 100만 주 이상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진입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된다, 그래서 갭을 메운다. 근데 이제 보통 갭을 메운 이후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1,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메우고 기술적 반등 이루어지면 그때 조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보유자분들 잘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너튜브의 고동님께서 지난주 더 떡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방황한 한 주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또 재미있는 댓글들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재미있는 선물들 보내드릴게요. 먼저 추천주입니다. 오늘의 수익에만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강호진 전문가님의 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옷, 키읔, 히읗, 디귿, 시옷 총 6글자의 종목의 이름이고요. 손이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뭐 이미지를 보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미곶에 있는 이제 화합의 손이었나요? 이제 그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딱 보시면은 떠오르는 지역이 있죠. 그럼요. 얘기해도 네. 되나요?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포항이 떠오릅니다. 그쵸? 과메기로 유명한. 그렇죠. 포항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포항하면 또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말을 하기에는 또 네. 너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그렇게만 힌트를 드려도 다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테마 관련 종목보다는 지금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너무 가볍지 않은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힌트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파세코 홀딩스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팍스코 홀딩스, 야 푸시카 한대사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다양한 분들 계시는데 포스코 형 동생도 있고요. 풍선칸 한덕수, 이렇게 푸석한 한덕수 이런 분도 계세요. 또 마음에 드시는 뭐 댓글 있을까요? 네, 이제 푸석한 한덕수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네, 시장이 좀 푸석하지 않나. 아, 그런 네. 의미인 거죠? 그냥 네, 시장이 맞습니다. 푸석하다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지개님 너무 축하드린다는 의미로 한마디 해주세요. 늘 애정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강호 전문이 멋있다고. 네, 그래서 오늘 무지개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전반적인 저희 딜사이트 경제 TV를 항상 봐주시면서 맞아요. 제 응원도 매일 같이 해주고 계신데 이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지개님. 자, 얘기 갈게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섹터를 기억하면 된다. 반도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전기차 인도량에 대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캐즘 돌파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실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도체가 최근에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다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결국에는 이렇게 큰 섹터로 옮겨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총 상위 종목군 그 다음에 또 주도 섹터 안에서 한번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투심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론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게다가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철강에도 좀 철강 산업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철강 업종들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철강업이 항상 이 한국을 또 죽여왔었던 부분인데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결국에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중국 내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철강 업체들을 가져다 쓰겠죠. 그러면은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한국의 또 철강 업계에서는 또 최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또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 철강제 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폭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보시더라도 장기 평선을 좀 돌파하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조금씩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봉일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37만 5천원에서 38만 8천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긴 관점으로 좀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매물이 좀 쌓여있는 가격대인 4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가 또다시 이탈할 수 있는 가격대인 35만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아마 또 철강업계에 좋아질 거다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37만 5천 원 추가 하락 나올 때 매수가였고요. 우리 목표가 43만 원, 35만 원 손절가 라인 잡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술랭 오후장의 흐름들 점검하고 가시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오늘 양시장 장 출발은 힘차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요. 바로 쭉 밀렸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오늘 종가는 어떤 포인트로 기록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후장으로 넘어갈 때 현재 종목들 흐름은 어떨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크게 테마적으로 업종별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오전에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KTCS 같은 경우는 여전히 16% 강세권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반면 CJ와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장 출발할 때 초반 때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신세계 건설, 오늘 신세계 관련주들 중에서는 신세계 건설이 좀 그래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조금씩 혼조세가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세계도 오늘 장 출발할 때는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음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같이 파랗게 질린 장 속에 그래도 오르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게임주죠. 게임주 중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의 일중 차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 강세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출발할 때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많이 축소했는데요. 8,7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게임주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관련주들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도 오름세입니다. 크래프톤과 웹젠 역시도 2% 강세고요. 시프트건과 NC소프트도 각각 1% 강세권 흐름을 이어갑니다. 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출발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엇갈린 흐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 사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계속해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189,900원의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사이에서 2차전지 오늘 어떻게 묶어볼 수 있을지 종목별 흐름도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마티가 그래도 상승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 강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2%, 그나마 대성 하이텍과 KNS처럼 강세권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2차전지 업종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성 SDI와 함께 오늘 배터리 관련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전체가 다 올라가면서 테슬라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에 오후장 전략까지도 잘 짚어보셔야 할 텐데요. 그럼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찝어볼 수 있을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들어서 많이 빠졌지만 그 낙폭을 조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의 반가운 매수가 이틀 이어지고요. 오늘 다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을 때에도 국내 증시를 잘 뒷받침해줬었던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이 기관의 수급이 이제는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도 매도를 하는데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매도 물량이 수급 주체에서 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괜찮았습니다. 10조 원 이상이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지금 오후 1시, 이제 장 종료까지 2시간 반 남았는데 6조 원을 갓 넘겼거든요. 거래대금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올라가자니 부담스럽죠.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양수급 주체들이 모두 다 불안을 느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와 매도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매수를 고민하는 수급 주체가 있고 매도를 고민하는 수급 주체가 있다. 그럼 매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투자자들의 경향이거든요. 성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가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방 잘 모르겠고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고요. 하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기보다는 매도를 슬슬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전환했기 때문에 양시장 조정 나오고 있고 매수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락이 좀 더 깊어졌었는데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죠. 매도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HBM 메모리 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마이크론 실적까지 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인도량이 증가가 된다. 중국도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테슬라 수혜 받을 수도 있고 테슬라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보면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실 나쁜 건 별로 없거든요. 나쁠 이유가 뉴스가 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팔기 쉬운 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매도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가 뭐 굉장히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뭐 블랙웰 새로운 칩이 늦게 출시될 수도 있다. 출시 지연 그리고 중국에서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사용을 자제하도록 좀 권고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좀 악재죠. 분명히. 뭐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매도를 어느 정도는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조정인데 2차 전지는 사실 코스피에서 LG에너지 솔루션만 1.45% 올라가고 있지 삼성 SDI 약보합이고 코스닥에서도 소재주들이 매도가 돼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테슬라 올랐다 그래 다 같이 환호하던 그런 세상은 지금은 그런 시기는 좀 지났죠. 지수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강세장의 분위기일 때는 호재성 뉴스가 국내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수를 다 같이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종목,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현상들이 지수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수가 그만큼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진정성 높은 모습에 그런 경기 부양책들을 내세웠죠. 지진율 떨어뜨리고요. 금리도 떨어뜨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중산층, 중소, 뭐 좀 서민층을 위한 자금도 직접적으로 풀었습니다. 돈을 한마디로 지급을 한 건데요. 시진핑 정부에서 이렇게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소비 진작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하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중국 경기 5% 충분히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중국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중국 경기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조정 한번 받았었지만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뭐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떨어진다.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투심이 개선이 된 상황이지만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만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내일 장이 쉬어가는데 마지막 오후장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중국 말씀드렸죠. 중국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 롯데케미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 관련된 뭐 업종을 화학 관련된 이런 주식 종목인데요. 화학 쪽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에 중국이 살아난다, 중국 관련된 기대감 뭐 이런 모습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화학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2분기도 안 좋았고요.
2분기 실적 적자가 뭐 1000억이 넘었죠. 1112억 원이 나왔고 3분기도 업황 회복이 좀 더뎌지면서 1000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이제 오늘까지 3분기인데 3분기까지는 좋지 않은 실적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좋아진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 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경쟁적으로 주주환원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라는 이 굉장히 이 매력적인 이 지수에 좀 포함되기 위한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기업별로도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책에 대해서도 이 롯데케미칼 기대해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이 화학이 개선이 됩니다. 이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하면 이 경제가 살아나죠. 경제가 살아났을 때 화학 제품들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죠. 철강들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잘 안 팔리니까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중국에서의 저가 물량들이 국내로 넘어오면서 국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철강 가격 올리기 힘들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중국이 살아난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물량들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물량들이 늘어나죠. 이 물량들이 늘어나면 전 세계적인 화학 제품들에 대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롯데케미칼 4분기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빠른 속도로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25년도부터는 실적이 정상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지금 2분기까지는 OP 마진이 마이너스고요. 3분기도 마이너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마이너스 2% 정도. 그런데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BEP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주환원과 현금 흐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올해 중간배당 DPS도 1,000원을 실시했고요. 연말에도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배당을 실시하겠다, 주주환원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3분기 실적은 살짝 기대해보기 어렵지만 뭐든지 주가는 선반영하니까요. 4분기의 실적도 기대되고 또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종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울투자증권 이서웅의 리포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제 두 가지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이제 화장품 섹터의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제 신한 쪽에서의 이 화장품 중국 경기 부양 수혜 에 대한 이 팩트와 오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한 좀 한 줄 평을 한다면 그 전에 어떤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이 안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중국 쪽에 대한 시장에서의 화장품에 대한 미치는 영향 좀 제한적으로 좀 시장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이제 화장품 주들은 아직까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다른 국가들 대비 높은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특히 이제 이 통화 정책이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근본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중국 쪽과 이 화장품 쪽을 연결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좀 90점 좀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여기서의 저는 90점에 대한 얘기는 만약 어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 부양을 통한 이 중국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 화장품 기업들이 구조적인 이 문제나 이런 부분을 짚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90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이 화장품주들이 어떻게든 중국 쪽에서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역시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 중국 쪽에서 영향이 제한적으로 갔다는 인식이 크지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말고도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 브랜드죠. 이 중국의 자국의 기업들과의 시장 경쟁 상황이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의 비중이 큰 이런 기업들이 어떤 리뉴얼이나 또 이제 이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의 이런 공백 기간이 이 중국과의 그런 연관성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좀 짚어줬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레포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에 이 화장품 섹터가 좋지 않았었고 이 9월 달에 어떤 주가가 가대 낙폭했던 점 그리고 마침 이 중국 쪽에서의 이 통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가 나왔던 상황에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전에 이제 중국과 많이 관련이 깊은 기업들은 우선 대형사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특히 또 이제 OEM 쪽에서 이 중국 현지의 어떤 법인 쪽에서의 규모가 큰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그 중국과 연관된 화장품 기업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어떤 외국인 지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대형사들의 이 지분을 외국인 쪽에서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인디 브랜드 중소형 기업들의 비중 그 아직까지 비유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 대형 브랜드 기업들의 이 반등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그 수출액을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증감률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셌죠. 거의 80%까지 육박을 했었고 2021년부터 22년, 23년 당연히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증감률을 지금 올해 상반기 때 80%까지도 전년 대비도 갔던 상황이 이 화장품주들의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은 바로 이거 같아요. 이제 중국 쪽에서의 2022년, 2023년, 2024년에 이 판매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말씀드렸던 올해 상반기 때의 이 화장품 수출액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에서 나오는 이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을 짚어줬던 걸 보면은 해외 쪽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이 인디 브랜드들의 중소형 기업들의 수요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상승 여력이 비록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이쪽에서의 증가액만 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 화장품 주들의 전체적인 또 증감률은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찾아보는 전략에 의해서 이 레포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관심주는 어떤 걸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실리콘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비중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 결국은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이 실리콘투는 뭐 상반기 때 가장 핫했던 화장품 섹터 중에 하나인데 실리콘투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도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요.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이 제조회사가 아니죠.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입을 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추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의 인기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리콘트의 3분기에 미국 쪽에서의 매출 또한 이 전년 단계 대비 작년 대비에서도 거의 이제 100%에 육박한 98%까지 최고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트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크고 다른 전 세계 지역 쪽에 있지만 미국 쪽의 비중 말고 이 다른 이 비미국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리콘트의 수출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이 실리콘트가 이제 영국 쪽에서 법인을 설립했죠. 뭐 그런 점을 보면은 특히 이제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이 어떤 구를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 중동 쪽 에서의 이 매출 상승 여력도 지금 미국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실리콘트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세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지금 6만 원까지 최대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괴리율도 크고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8천 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포트는 바로 이제 음식료 세터 리포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나왔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한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 리포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그 전에 어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섹터에만 국한, 특히 이제 라면을 중심으로 한 섹터에 국한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라면뿐만 아니라 여러 뭐 빙과류 또 이제 라이싱 같은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섹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탑픽을 좀 제시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이 많이 떨어진 그런 구조에서 이 종목들을 들어갈 만한 타임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레포트에서는 이 라면 섹터에서는 역시 이제 뭐 삼양식품 그리고 비 음식 쪽 에서는 이 KTNG를 좀 탑픽으로 좀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 인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음료 쪽에서는 롯데칠성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탑픽을 좀 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고르실 때 좀 편하게 인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의 점수는 저는 80점.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떤 뭐 팩트하고에 앞서서 이 화장품처럼 꼬집는 것보다도 찍어주는 이런 좋은 레포트로 생각이 되면서 저는 80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9월 달에 음식료 세터도 많이 조정을 받았죠. 받았던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진 모습에 있어서 종목들을 편하게 접근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서의 이 성장성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을 계속해서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상반기, 작년 1월과 8월 그리고 올해 1월과 8월 달에 어떤 수출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또 그리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안 쪽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 중동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어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쪽에서의 수출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고 역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K푸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쪽에서의 수출은 좀 계속 어떻게 보면 K라면에 대한 부분이 시발점이 됐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어떤 간편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이끌고 있다는 게 좀 미국 쪽에서의 그 상승에 대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면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 쪽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쟁이죠. 경쟁 구조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저는 이 중남미 쪽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중남미 쪽은 우리나라도 좀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선점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째 중남미 쪽 특히 이제 이 멕시칸 어떤 중남미 쪽에서의 이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중남미 쪽은 빠졌지만 중남미 쪽은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섹터로 본다고 다음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9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 쪽에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이끌었다고 한다면은 2010년대는 중국 쪽에서 가공식품. 근데 이게 바뀐 거죠. 이 품목에 대한 다변화가 지금 국가들도 다변화하게 하고 또 이제 미국 쪽과 서구권 중심으로 이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탑픽을 삼양식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 우선 많이 조정을 좀 생각보다는 받았지만은 뷰는 똑같습니다. 특히 8월 달에 또 이제 수출액을 봤을 때도 거의 이제 6,500만 달러 이상을 하기 때문에 월별 수출액을 봤을 때도 6천만, 7천만 달러를 꾸준하게 좀 유지하는 게 바로 이제 삼양식품의 그런 수출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캐파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이 좀 구글 트렌드 쪽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죠.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삼양식품의 뷰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싸진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말씀을 드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지금은 880억 이상까지도 예상이 되는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목표 주가는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다 이슈입니다. 시장에서 오늘 꼭 봐야 될 종목 6가지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오로라 투자자분의 이슬희 팀장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을 뽑아오셨을 텐데 어떤 뭐 기준이나 테마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단기 종목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 가지 종목 다 네. 뽑았었잖아요. 네네. 뽑았을 때 뭐 기준이나 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우선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은 뭐 원화강세 수혜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 관련주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국 쪽으로 조금 뽑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이어서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은요. 저는 일단 단기는 좀 단기 테마성에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단기는 만한 단기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 기업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또 오히려 이제 하반기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앞으로 좀 수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업사이드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로 좀 선별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는 단기답게 이제 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종목 세 가지를 뽑았다. 두 분
전문의 관점이 완전 다르죠. 자, 이슬이 전문가님께 많은 분들이 이슬만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긴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맞다이 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블루엠탱 얘기를 주셨는데 오늘 그 종목이 고가 기준 12%대 급등했습니다. 네. 뭐 얘기하자마자 또 이런 또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블루엠텍이 이제 오늘 보면은 우리 시장이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뭐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그 물량이 좀 씨가 마를 정도인데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상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개별 모멘텀이 상당히 좀 뚜렷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 이제 10월 중순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 출시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유통이 되면은 이 블루엠텍이 지금 가져가는 비중이 6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월 달까지는 사실상 그 위고비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조정 구간은 조금 나왔지만은 어떤 수급적인 이탈 부분은 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뭐 우상향 추세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보셨을 때 여전히 이제 목표가 그때 당시 3만 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2만 5천 원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5천 원대로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 전까지는 아까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2의 블루엠탁이 될 만한 종목도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단기로 두 분이 가져오신 거 중기, 장기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중국이란 키워드 대 실적이란 기대감의 키워드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과연 단기 종목 뭘 가져오셨을까요? 두 분의 단기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단기 종목입니다. 먼저 이슬이 팀장님은요, 달러 약세 수혜주로 진에어를 가져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최진욱 본부장님, 해운상 운임의 폭등 전망으로 흥아해운 가져오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LCC냐 아니면 또 해운주냐 이렇게 업종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 같고 공통점으로 뽑으면 가격이다라는 걸로 두 분을 좀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쪽에 우리가 시장이 주목할지 시청자들이 주목할지가 궁금한데 일단 달러 약세 수혜주예요. LCC 안에서도 진에어가. 네, 우선은 이제 최근에 LCC에서 보면은 사실 TV 항공이 가장 잘 가고 있지만 그니까요. 뭐 TV를 놓치신 분들한테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항공주가 달러 약세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인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일본에서 또 이제 총리가 새로 당선이 됐죠. 네, 이시바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굉장히 좀 정책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 세세한 부분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 항상 과거부터 금리 인상을 굉장히 좀 강하게 주장했던 이런 이제 온건파 인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아직까지 대선이 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인데 미국 대선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일본에서도 급격하게 금리 인상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엔화 강세가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또 어떤 수혜주를 보자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제 항공주가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CC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제주항공이 사실상 점유율은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에어를 갖고 온 이유는 이제 그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항공 쪽도 사실 지금 최근 합병 관련해서 이제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먼저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진에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엔 진에어가 LCC에 이제 그런 이제 합병을 좀 하게 되면은 자리를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그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과의 어떤 합병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3사가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LCC에서 전체 매출 비중이 한 45%가량
네, 좀 차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네, 좀 진에어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때 이제 성수기에 따른 어떤 운임 상승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또 휴장이잖아요. 네. 10월에 이제 황금 연휴가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운임 상승 효과에 따른 어떤 수익성 개선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가 지금 네, 70달러 밑에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달러 약세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그 수익성 개선 폭은 훨씬 더 네, 클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항공주들이 못 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강세적인 부분들이 약세로 바뀌면서 어떤 상승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약세 수혜주로 매가 일시시 출범을 기대하면서 지금 진에어를 얘기해 주신 건데 사실 뭐 이 이후에 TA항공 후발주가 진에어에도 아마 수혜주로서 또 부각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게 궁금해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후에도 진에어를 보면 좋다. 그다음 잘 갈 거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보면 중기적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기 종목으로 들고 오셨단 말이죠. 네, 우선은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유가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기엔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가는 항상 미리 좀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합병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 수급 쏠림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진에어의 어떤 수급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TA항공 쪽으로 조금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땡겨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TA항공 다음 타자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기 장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기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짧으면 2주고 길면 2주. 이제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단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안에서에는 진에어 단기로 2주 한 달 반 이렇게 보셨는데 좀 얘기 들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뭐 항공주 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밸류 구간이라고는 좀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실적이 앞으로도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또 운임비 상승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항공주들의 투심이 좀 전반적으로 다 안 돌아선 상황에서 일부 종목군들의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좀 거래량이 좀 큰 종목에 따라붙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TA항공 같은 경우가 저는 지금 자리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른 이제 합병 부분들에 좀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게 또 TA항공이 되기도 하고 유럽 노선 플랫 부분들을 지금 확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좀 합병을 통해 가지고 유럽 노선이 나오는 부분들을 TA항공에서 신규 취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좀 TA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바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일단 지금 거리량도 가장 큽니다. 400만 주 이상, 400만 주 이상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또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막 중장기평 돌파해주고 좀 눌림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럼 보통 지금 구간에서 뭐 큰 폭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TA항공 같은 경우도 저도 일단 박스는 돌파를 충분하게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거래량이 쏠리는 부분들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 저가 항공사 중에서 TA항공 쪽 좀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이쪽을 그냥 좀 추격으로 따라 붙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주 투심도 안 들어왔다. 뭐 이런 상황에 거래량 종목 큰 거 낫지 않느냐. TA보다는 지금 이 진에어보다는 TA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트는 TA가 좋아 보이는데요. 라는 좀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지 또 많은 사연들 디사이트 경제TV 댓글로 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TA 얘기는 있는데 반면에 흥하해운을 좀 들고 오셨을 때도 물동량, 운임지수 이런 키워드로 좀 들고 오셨어요. 기대감, 실적 이런 걸로 좀 우리가 엮어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저는 미국 걸프항만의 노동자들이 지금 10월 파업을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1970년대 이후로 지금 첫 파업 예고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파업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 걸프항만 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 자체가 한 60% 가까운 수준으로 좀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결국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결국 이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당연히 증가를 해주게
들어가게 되면은 해상 운임비 역시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해운주들의 좀 하나의 상승 사이클을 좀 보듬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중동 리스크 부분들이 일단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전면전으로 가기까지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증시 같은 경우도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상승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폭이 좀 나와준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격적인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일단은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도 일단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파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을 일단은 해운주 쪽에 남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단기적인 수급 펌핑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호가만 놓고 봐도 매도 호가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한 8만 주 정도 이상. 그러면 지금 매도 호가가 지금 이쪽에 많다라는 것은 이쪽에 대한 매도 호가를 한번 먹으려는 그런 심보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에 있어서 일단 흥하윤의 지금 가격적인 자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일단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라인에서 충분하게 좀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절가 라인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2,100원대로 좀 잡을 것 같습니다. 2,100원대로 좀 손절가 라인으로 좀 잡고 오히려 좀 수급이 충분하게 들어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2,700원대까지도 펌핑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원부터 2,700원까지 일단은 해운주가 파업이나 전쟁 이슈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 단기간에 있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아까 또 우리 최진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을 하자면 일단은 뭐 거래량이 실려있고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종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진에어버는 TA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면 흥하연보다는 지금 STX 그린로지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STS 그린로지스가 등락률은 더 큰 모습이긴 한데 거래량이 네. 적습니다. 지금 흥하이온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한 1.5배 정도 지금 거래량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는 매도 물량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매수 물량 자체도 뭐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흥하이온 대비해서는 약간 적은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흥하이온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온 부분들은 해운주에 좀 사이클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흥하이온 쪽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거의 대장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해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이 지금 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흥하이온 쪽에 좀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악성 매물도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적인 펀더멘탈만 놓고 본다 해도 실적이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실적이 오히려 우상향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이나 거래량 부분이나 전부 다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흥하이온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해운주 좋아요 이러는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해운주냐 지금 살펴본 LCC냐가 단기 종목이었다면 이어지는 중기도 그턴 맥락을 좀 들고 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 들고 오셨을지 먼저 중기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기로 가볼까요? 먼저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로 코스맥스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최진혁 본부장님은 뷰티 시장은 리들샷이 지금 굉장합니다. VT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그렇게 봐요. 뷰티냐 VT냐 크게 보면은 사실 뷰티 안에서 노는 건데 화장품이냐 아니면 뭐 미용기기냐 이쪽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르는 거 우리 이슬 팀장님의 매일 또 하다 보니 네.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네. 측면인가요? 네, 우선은 이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 그런 상승 모멘텀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소식이 또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 어떤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게 되면 한 19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돈이 풀리니까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과거의 패턴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1년 그리고 20년도에 중국이 이제 지준율을 급격하게 좀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계속적인 좀 상승세가 좀 나왔던 이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9년도 20년도에 이제 지준율을 확 인하를 했을 때 중국에서도 지금 1인당 GDP가 그때 당시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이제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비 여력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중국 진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직접적인 좀 수혜가 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맥스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역시도 그 중국 매출에 대한 법인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도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코스맥스를 훨씬 더 좀 좋다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 중국 내에서 입지가 좀 예전만큼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인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이런 브랜드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을 맡고 있는 ODM 기업들이 훨씬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조달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로컬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M&A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ODM, OEM 기업들의 어떤 생산량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좀 대장격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산업 보면은 여전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견고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3, 4분기 실적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세까지 좀 기대를 더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프리미엄을 이전보다 훨씬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또 제조료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고 관련한 섹터 안에서도 생산량이 ODM이니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 코스맥스 해주셨는데 또 우리 댓글에도 시청자분들이 코스맥스 저도 한 표요 하고 있습니다. 이해반변에 니들샷으로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최 본부장님 니들샷 네. 해보셨어요? 저 니들샷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수요가 많죠. 굉장히 어떠셨나요?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리프팅 효과가 네, 그렇죠. 그 리드샷을 왜 찾는지를 알겠어요. 아까 화면에도 네. 굉장히 잘 나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아, 그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저도 막 네.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한 번밖에 저도 사용을 못했는데 제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지 부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국내 쪽에서도 이미 판매 채널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지금 탄탄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으로까지 진출을 하면서 일본 시장에서까지도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앞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메스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화장품을 바라볼 때는 중국 쪽에서 지금 막강하게 경기 부양책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경기 부양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다소 떨어지는 화장품 쪽에 아직은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 VT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판권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본 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쪽 그리고 지금 북미 쪽에 대한 수요 확대를 올해 하반기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VT의 가장 좋은 점이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좀 리드샷을 공급을 받을 때는 지금 ENC라는 기업 자체를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매진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큐브엔터의 지분을 일부 양도를 하면서 ENC의 지분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자회사로 ENC를 편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금 리드샷을 만드는 부분들의 수직 계열화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 아마존의 프라이데이라든지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좀 대규모로 좀 큰 이벤트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선 주문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 고객사들의 지금 주문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반기 실적이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VT 충분히 지금 자리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리스크 빼고 일본과 뭐 북미 쪽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출단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선택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뷰티 대 뷰티 이제 중간에 볼만한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기 종목으로 그러면 좀 멀리 볼만한 건 뭐가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기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슬리 팀장님 역사상 밸류에이션이 최하단인 저평가 FNF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또 뷰티입니다. 올해도 실적 신기록이 예감됩니다. 비올 들고 오셨습니다. 비올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 이쪽으로 굉장히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 화장품 쪽은
다른 쪽에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바르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 땡겨야 된다. 뭐 스킨케어 쪽이라는 스킨 부스터 쪽의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인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화장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땡겨야 된다. 일단 기기로 가자라고 했는데 디바이스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통적인 바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일단 FNF 의류 쪽 가져오셨거든요. 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FNF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의류 소비재 기업이라고 좀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뜬금없다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매출의 영업이익이 좀 꾸준히 유지가 되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 부진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장기간적으로 좀 급락한 것은 사실상 좀 과잉 낙폭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크게 보면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의 지준율이나 와 관련돼서 또 엮여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NF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유명한 뭐 브랜드가 이제 또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MLB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LB 역시도 이제 내수에서는 좀 잘 안 팔린 상황인데 그 어려운 중국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해외 매출이 지금 무려 2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디스커버리에 대한 어떤 진출 기대감까지 또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더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일단 장기 종목은 무조건 과대낙폭 구간에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F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PER이 6배 그리고 ROE가 20%대 그리고 PBR도 현재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FNF는 과대 낙폭이고 더불어서 저평가다라는 키워드면 비율은 어딘지 좀 알고 싶어요. 비율의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저는 실펌X의 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올해 2분기쯤이죠. 2분기쯤에 실펌X 가 지금 중국 쪽에서 승인이 되면서 중국향에 대한 판매가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비율 같은 경우가 기존 수출국가 중심으로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엔 지금 디바이스 쪽에 대한 판매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실펌X가 이미 중국 쪽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또 그에 따른 좀 마이크로 니들 RF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율의 외형 성장까지도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실펌X를 제외하고도 스칼렛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비율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외형 성장폭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즉 중국향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하반기 때 좀 반영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저하고 흐름들이 실적을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 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최근에 수급만 놓고 봐도 메이저 쪽에서 수급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바이스 대 의류 쪽으로 해서 장기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시각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킥입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뽑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원킥 종목은 진에어와 비올 두 종목이 선택이 됐는데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먼저 이슬이 팀장님, 진에어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일단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서 전 항공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올입니다. 한마디 딱 해주신다면 네, 아까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네, 스칼렛과 실펌X에 대한 중국향 판매 매출 본격화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저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충분히 도모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9월에 또 마지막 오후장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